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여지입니다. 애톡쇼. 오늘은 통신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최근에는 뭐 어닝 시즌 거치면서 통신 장비 종목들도 썩 재미가 없었고, 이제 통신 이동 통신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진 않은 국면이었어요. 그쪽으로 과연 상장되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싶을 정도로 그러게 엄청나게 이슈가 말이에요. 생기지도 않고 주가 움직임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닝 시즌 마무리되어가는 국면에서 우리 통신 기업들의 실적은 어떠했는지, 또 이제 앞으로 또 그래도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건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민준 연구원 모시고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실적은 다 나왔어요. 3사 모두,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적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일단은 좀 보고 하나씩 하나씩 뜯어볼까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장에서 통신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통신주의 관심 대비 실적은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리뷰를 좀 하게 되면 SKT랑 LG U+는 시장 컨센서스, 시장 추정치 대비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을 하였고 KT가 소폭 이제 좀 하회를 하였는데 좀 SKT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통신 본업인 5G 가입자가 여전히 좀 견조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오히려 SKT 같은 경우는 통신 본업보다 통신 자회사들이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가 더 붙는 그런 사업들로 재편이 됐거든요. 아, 자회사가. 네, 지금 뭐 분기 영업이익이 한 3,600억 정도 나왔는데 자회사에서 1,100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지금 미디어 사업, 보안 사업, 커머스 사업, 기타 뭐 원스토어 등등 SKT가 추구하고자 했던 방향 성에 지금 굉장히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종합 통신업체 이렇게 보는 건가요? 정체성이 어디로 변한다는 건가요? 일단 정체성은 통신업체인 건 맞고 통신업체. 그럼 통신업을 그 바탕으로 지금 캐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 거냐에 대한 어떤 고민인데 지금 SKT 같은 경우는 신산업, 성장 산업에 계속 베팅을 하고 있고 지금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보안 산업도 지금 YOY 성장률이 한 더블 디지,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이 나오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산업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뭐 명확한 방향성은 아니겠지만 지금 어제 뉴스에도 소프트뱅크가 지금 종합 투자 회사로 바뀐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처럼 결국 이 통신 본업에서의 어떤 캐시를 투자로 하는 결국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SK 텔레콤의 어떤 중간 지주회사, 뭐 지배 구조의 어떤 개편 과정 시나리오에서 통신과 비통신이 나눠질 수 있는 가능성도 그런 과정 속에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 그룹 입장에서 본다면은 SK 텔레콤은 확실히 캐시카우로 언니 이제 자리를 잡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캐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자회사에서 수익이 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분기 영업이익 1,100억은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미디어뿐만 아니라 보안 사업, 커머스 그리고 사실 원스토어라는 업체가 내년에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원스토어가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구글이나 애플 쪽그 앱스토어 생태계에서도 나름 시장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SKT의 투자는 지금 성공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원스토어 사용해요? 저는 안 써요. 그래서 거기서 아, 수익이 저도 난다는데. 저기 그 휴대폰에 원스토어 깔려 있긴 하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일단 원스토어의 사용자들을 보게 되면 조금 좀 다릅니다. 이게 구글 같은 경우는 좀 대중적인 어플을 좀 많이 접근을 하는 반면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아, 중소형 게임사들이 사실은 이 수수료 부담 때문에 이제 구글 거기 못 앱스토어에 못 들어가.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대신에 수수료 좀 낮추고 원스토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 게임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제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겠네요. 아, 그러십니까? 네, 고스톱을 열심히 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구나. 아, 근데 지금 질문이랄까요? 올려주신 글을 보면 뭔가 한 가지 방향성으로 뚜렷하게
잡히는 게 있어야 시장에서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짬뽕된 느낌 지금 이제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뭔가 신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한 가지가 아니라 이것저것 벌려놓기만 하고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겠다라는 느낌이어서 지금은 약간 과도기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작년까지의 카카오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벌려놨는데 거기서 저기 그 저 수익이 나는 것이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어느 쪽으로 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제 사실 네이버 비해서 저평가 받았다가 코로나 국면에서 딱 치고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네. 일단 그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제 성과가 언제 날 거냐를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렇겠죠. 사실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은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그래도 성장 있는 산업에서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네. 투자의 성과는 좀 보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뭐 통신 본업뿐만 아니라 좀 명확한 무언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 네.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시장에서도 있는 건 마찬가지이겠지만 사실 통신 본업에서는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얘기들이 돌진 않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마켓쉐어가 계속 5G 쪽에서도 점유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네. 그래서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이제 1등인 건 알겠다. 통신사에서는 1등인 건 알겠지만 뭐 다른 거 성장성 있는 거 없냐라는 이제 투자자들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이제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은 아니고 어쨌든 네, 뭐 방향을 명확하게 가져가지 못하고 있으나 다 수익이 나고 있는 것들이어서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뭐 속된 말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의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뭐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업체들 국내 업체들 말고 뭐 외국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신사업 한다고 했을 때 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뭐 EBITDA 10배, 20배가 되는데 네. 통신사가 하다 보니까 기존의 통신사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좀 적게 받고 있는 상황이긴 맞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이게 결국 한꺼풀 벗겨졌을 때 실적이 나왔을 때는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좀 뭐 과거에는 이제 통신업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성장률이 높은 성장 산업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뭐 SKT, KT, LG 플러스가 완전히 이제 저기 그 3분할해서 마켓 쉐어를 누가 더 이제 그 뺏어 먹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체되니까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좀 그 평가절하되고 그렇다면 딴 거 갖다 붙여서 이제 저기 성장을 이제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실적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그 자회사 상장 이야기 하는데 원스토어는 일단 일정상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반기에 상장 일정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뭐 상장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도 보니까 뭐 11번가도 그렇고 뭐 이제 상장할 만한 자회사들이 꽤 있다고 시장에서는 알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게 또 지금 있나요? 일단 11번가 같은 경우가 이제 상장 그 다음 상장에 준비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SK 네. 브로드밴드도 사실은 브로드밴드. 네 다시 다음에 이제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SK텔레콤의 실적을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통신사들의 주가는 관심이 없을 뿐이지 네.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시장에서는 실적도 얘기를 하지만 배당도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실적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통신 주가는 뭐 제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투자자분의 말씀처럼 지금 주인을 벗어나서 개가 지금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니 결국 주인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있다. 펀더멘탈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정도면 개줄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너무 길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위험한데. 끊어지면 좀 위험하긴 한데. 일단은 자전거 올 수도 일단은 있고. 펀더멘탈에 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좀 그 저평가돼 있는 그런 적이 그 이제 상황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체로 배당 같은 경우에 배당 성향은 어느 정도 돼요?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 지금 시가 배당률이 그 배당 성향이 유지된다라고 전제한다라고 하면 시가 배당률이 한 4에서 5% 정도, 5%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지금 연말에 충분히 배당을 노리는 투자자분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질문 주신 거 웨이브도 SK텔레콤이 투자하지 않았나 FMC 의장님이 질문 주셨는데 웨이브도 그 상장 이야기가 있지 않았었나요?
아, 웨이브가 사실은 그 브로드밴드 쪽에 속해 있다가 이제 미디어 사업으로 독립을 했고, 네. 웨이브 브로드밴드 상장 얘기가 나올 때 이제 웨이브 상장도 같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성장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게 언택트 시대에서 넷플릭스의 어떤 네. 컨텐츠 소비가 그렇죠.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결국 앞으로의 디즈니 플러스 뭐 웨이브의 컨텐츠들이 계속 수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시장 자체의 경쟁은 치열해지겠지만 시장 자체의 파이가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신 쪽도 일단은 뭐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5G 관련한 성과는 일단 계속 조금 플러스 플러스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 그 5G 가입자 수준은 시장에서 아직도 우려를 하고 있지만 네. 지금 뭐 1,000만을 돌파할 가능성이 1,000만. 거의 뭐 한 11월 기점으로 해서 돌파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아, 전체 5G 가입자 네. 말씀하시는 국내, 거죠? 국내 5G 가입자 수준이 한 1,000만이 된다라고 하면 뭐 4명 중에 1명은 5명 중에 1명은 뭐 5G를 쓰고 있는 거니까 아, 요금이 너무 비싸요. 어쨌든 쓰고 있고 통신 사유는 좋은 거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뭐 단말기를 빼면은 또 요금이 또 뭐 비싸다고는 할 수 있지만 뭐 그거는 이제 그 얼리 어답터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 좀 대중적인 요금도 나오게 되고 5G 디바이스들도 많이 네, 나오게 된다라고 네. 하면 내년에 더 크게 그로스가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지금 5G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5G를 이용해서 사실 저도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네. 그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은 좀 있긴 한데 네. 뭐 최근에 뭐 다음 달에 뭐 출시될 걸로 보고 있는 클라우드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면 결국 디바이스 쪽에서의 5G 수요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그 부분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앞으로도 기대를 하고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거고 SK텔레콤의 이제 펀더멘탈과 주가를 놓고 봤을 때 주가가 너무 펀더멘탈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적정 주가는 지금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그 썸 오브 파츠라고 해서 이제 각각의 미디어 뭐 미디어뿐만 아니라 보안사 커머스 사업 쪽의 각 기업 가치 평가를 해본 결과 네. 뭐 한 30 목표 주가는 36만 원인데 30만 원 이상 갈 가능성은 저는 기업 가치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6만 원 정도를 본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 대비해서 한 40-50% 더 네, 업사이드가 있는 네. 지금 22만 원대니까 그렇군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 간다라기보다는 통신 본업 자체의 어떤 안정성을 파는 네. 좀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물론 애널리스트가 평가할 때는 보통 한 3년 5년 정도 이제 보는 거죠. 네. 예.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근도 올라가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한 2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들고 있으면 좀 그 그래프는 없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사들이 이제 4G가 나왔을 때 그 4G에 그 비용을 들이고 나서 마케팅 비용 캐펙스를 쓰고 나서 감가비를 다 떨구고 난 그 결과에 이익이 나는 구간이 한 1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 아, 기간이. 네. 1년 반 뒤에 그 뒤에 이제 트래킹을 해 보면 그 이후에 1년, 그러니까 1년 반이 지나고 그 이후에 1년 동안 통신 섹터의 그 아웃퍼폼 한 정도가 주가 수익률이 LG U+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올랐고 뭐 SKT 같은 경우도 뭐 50% 이상이 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5G가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오히려 투자하기에는 적합한 시기다. 왜냐하면 이익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통신 3사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예. 뭐 가입자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비용을 어느 정도 쓰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1,000만이 넘어가는 수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KT. 실적이 별로 안 좋았죠. 실적이 뭐 콘센 대비 조금 하회하긴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KT 같은 경우는 뭐 SKT와 마찬가지로 통신 본업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었는데. 자회사 단에서 코로나의 직격탄인 자회사들이 뭐 금융회사라든지 그 뭐 부동산 쪽 부동산 네,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연결 실적이 좀 빠진 부분이 좀 컸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일회성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임금 협상분이 좀 소급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KT가 인건비 부담이 좀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컨센서스 대비 조금 소폭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그 실적들을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일단 통신 본업은 뭐 5G 가입자 순증 58만으로 평이한 수준이었다라 보고 있고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KT도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된 종목 중에 그렇죠. 하나. 맞아요. 그러니까 저 어딥니까 그 3월 달에 있었던 급락 구간, 급락 후에 회복하는 구간을 제외하고 보면은 꾸준하게 흘러내렸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예. 사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기관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국민연금 비중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굉장히 적어지는 시점이지만 이 면밀히 살펴보면 KT가 지금 바뀌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캐치를 하시다 보면 어떤 투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 보고 있고 좀 주목 이 3분기 실적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B2B 쪽 사업부 중에 하나인 AIDX 이 데이터 센터 쪽 매출인데 여기가 YOY로 8%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5G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었고 KT는 결국 B2B 쪽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었었거든요. 그 성과가 3분기에 유의미하게 전체 실적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업 부분 실적에서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통신 업종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는 모양이죠. 사실 뭐 예전부터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최근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아마존, 글로벌 아마존이라든지 글로벌 그 데이터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제 국내에 진출을 하면서 데이터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결국 인터넷망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통신사 중에서 KT가 이쪽 부분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앞으로의 그 모멘텀도 좀 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거에 대한 시장 평가는 지금 전혀 없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YOY 8%가 좀 유미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B2B 매출이 올라오면서 전사의 어떤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KT 같은 경우에는 그 통신 사업 쪽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SKT처럼 뭐 다른 그 자회사라든지 이쪽의 수익도 같이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PBR 0.4배 수준인데 PBR 0.4배 평가는 안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든 저거든. 네. 하긴 또 KT가 옛날에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옛날에 전화국이었으니까 이거 좀 요지에 또 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만 평가해도 상당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과거부터 이제 평가되었던 건데 팔아먹지는 않았겠죠 그 건물들을? 뭐 그걸 계속 수익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호텔로 막 바꾸었다든지 뭐 계속 수익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지금 CEO가 바뀌면서 이제 사실은 주가 측면으로 보면은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배당 성향을 상향하는 정책들 계속해서 내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뭐 주가가 두 배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의지가 좀 확고해 보인다. KT도 나중에 이제 본사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첨탑처럼 이렇게 지어가지고 낙하산이 못 내려오게. 정권에 따라서 이게 낙하산들이 내려와서 전문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좀 많이 해드신. 네. 과거에는 사실 그런 이슈가 좀 있었지만 지금 계신 CEO분께서는 아마 내부에서 올라가신 분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앞으로의 방향성은 굉장히 명확하고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주가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워낙 저기 그냥 다 달라붙어서 뜯어먹었으니까 뭐 저기 그 경쟁력이 강화될 그런 여지들이 많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뭐 평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뭐 실적은 일회성 요인도 있었고 또 이제 좋지 않았던 자회사 부문도 있었고 해서 컨센보다는 좀 덜 나왔다라는 건데 안 좋았던 게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좀 부정적으로 받았던 그 카드 쪽인 거죠. 그 금융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 이야기하셨는데 요거는 사실 뭐 빠르게 좋아지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일단 비중 자체로는 뭐 10%가 안 되는 수준인데 연결 기준으로는 그 영업이익단에서 이익단에서 미치는 영향은 그래도 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되고 이 부분들 실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도 전사 실적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KT 같은 경우에는 ROE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요? 일단
통신 3사의 ROE 수준이 제가 알기로는 한 4%? 5%? 4에서 5 정도. 그러면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네요. 근데 글로벌 통신사 피어들이 뭐 5에서 6, 7%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그래프를 그려봤었는데 ROE 대비 우리가 PBR, PER을 계산해봤을 때 여전히 ROE 대비 PER, PBR이 낮은 수준이다라고 판단합니다. PBROE만 가지고 본다면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목해서 볼 부분은 B2B. B2B가 변화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보면 어떤 주가의 방향성도 명확해 보이지 않을까. 근데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우리 통신 3사만 가지고 본다면은 KT만 지금 추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KT만 추진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네, 플러스도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지금 SK 브로드밴드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 하겠지만 지금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매출 비중은 KT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력 포인트가 거기 있을 수가 있겠네요. 뭐 앞으로의 경쟁은 치열해질 수 있겠지만 지금의 이니셔티브를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면 유의미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시장에서 부여하고 있는 밸류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적정하게 가치 평가받는다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다라는 뭐 건가요? 너무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아직 그거에 대한 뭐 아시는 분도 투자를 하시겠지만 네. 아직 성과들이 또 전사로 보면은 성과가 YOY로 크게 증가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보여졌을 때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주가가 연중 내내 흘러내렸으니까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징글징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점점 더 소외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주목을 받으면 또 팍 튀어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터닝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LG유 플러스. 유 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3분기 실적은 잘 나왔고 비용 쪽에서 저희가 비용 효율화 작업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효율화 작업에 따른 이익률은 뭐 3사 중에서는 좀 독보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G유 플러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사실 화웨이 이슈. 화웨이 이슈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판단이 좀 달라질 것 가능성이 높다. 화웨이하고는 어떻게 엮여 있는지 좀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지금 전체 캐펙스 과거에 썼던 것 중에 한 30% 정도 장비를 화웨이 장비로 썼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이 장비를 앞으로 쓸 것 같지는 않은데 화웨이 장비가 조금 더 저렴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앞으로 그 화웨이 장비 안 쓰게 되면 뭐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되는 사이클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 또 캐펙스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화웨이 거를 지금 쓰고 있었는데 다른 걸 갖다 붙이면은 호환이 충분히 다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문제는 없다라고 그래요?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어떤 결국 그 회사의 어떤 비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워낙 이쪽에 통신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보면은 여기 좀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해가지고 조금만 좀 저기 달라져도 막 다운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뭐 그렇다면 큰일 나니까. 아무튼 조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포인트 생겼네요. 그 LG유 플러스는 좀 볼만한 포인트가 있어요 성장 관련해서. 지금 뭐 3사를 계속 비교하는 입장에서 뭐 들으시기에는 뭔가 있어야 된다라고 들으시겠지만 지금 LG유 플러스 같은 경우는 통신 본업 B2C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지금 포인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 잘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LG유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무선 쪽 그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20% 중반. 초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하나 마켓쉐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베타 값이 크기 때문에 LG유 플러스는 또 주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B2C에 영향을 집중하겠다라는 전략 방향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평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참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죠? 점유율을 올린다는 아니, 이제 이게 그 과거에 한 4, 5년 전에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마켓쉐어를 늘려왔어요. 늘려고
저도 사실 저기 그때 넘어가가지고 지금 LG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LG 걸 쓰고 있거든. 아, 그래요? 예. 네. 원래는 저기 그 KT 걸 썼었는데 공격적으로 뭘 더 얹어주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또 넘어가게 되면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 전환병도 발생하게 되고. 바꿔놓고 해서.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는 더 막 저기 그 마켓 쉐어가 공격적으로 늘어난다 그렇게는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마켓 쉐어를 늘리는 그 정책이 좀 정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긴 뭐 우리 식구 다섯 식구 다 그걸 들고 있으니까 애를 하나 더 낳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다 이건 이래서 괜찮고 그렇죠, 이건 이래서 네. 괜찮고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그 B2C에서 점유율을 높이겠다 이게 사실 LG 플러스의 포인트 제일 어려워 보여요. 기본이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워낙 이제 구도가 잘 짜여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영업 환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과거에는 사실 요금제, 핸드폰 요금제 하나만 있었고 초고속 인터넷 따로 있었고 뭐 다 따로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 뭐 한 10년 동안 트렌드가 이제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 결합을 깨고 나가기가 그렇죠. 그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이상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더라고. 그러면 결국은 LG U 플러스 이제 B2C에 집중하겠다면 마케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마케팅비를 늘리겠지만 이제 마케팅비도 썼을 대비 효율성. 그러니까 100을 썼을 때 120의 효율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고 80밖에 없다라고 하면 못 쓰는 거 이걸 잘 따져서 이제 집행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통신의 이제 그 질이야 뭐 다 비슷할 테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해외 로밍을 한단 말이에요. 로밍하게 되면 SKT나 이런 데 보면은 내가 딱 쓰는 시간을 정해.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쓰면은 거기에 대한 요금이 계산해서 나오는데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을 써도 하루치 요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게 요금제 있지 않나요? 그것도? 제가 디테일한 것까지는. 제가 쓰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불편하더라고. 네. 그러셨구나.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저기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가 봐서 로밍 요금제가 바뀌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저기 그 세세한 부분까지 고객에 대한 만족을 저기 그 높여줘야지 그래 넘어올 텐데 사실 최근에 뭐 해외 나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 데 대한 불편함 때문에 다른 데는 잘해주네 하고 그냥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 통신사 넘어가면 또 오늘 뭐 50만 원 현금으로 준다는 문자 들어오잖아요. 문자. 확단 넘어가가지고.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결국 고객 만족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3사 중에 사이즈가 제일 작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어떤 저기 그 마케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잡아놓은 고객에 대해서는 신규 고객 유치에만 신경을 쓰는 거지 잡아놓은 고객에 대해서는 조금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 맞아요. 제일 충성도가 낮은 게 LG 플러스의 고객인 것 같아요. 제가 충성도가 높아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부찮아서 남아 있는 게 부찮아서. 네. 그 어쨌든 뭐 이제 쭉 3사 이야기를 해봤을 때 SK텔레콤은 이제 지금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는 이익이 나오고 있는 자회사단에서 기대를 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KT는 또 이제 B2B 쪽으로 집중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또 변화의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LG 플러스는 B2C에 집중해서 어떤 성과를 낼지 좀 지켜보자라는 거고 정리했을 때 어디를 탑픽으로 보고 계시는지 일단 가장 좋아 보이는 건 배당 수익률도 그렇고 실적으로도 그렇고 뭐 SKT가 가장 좋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의 어떤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프리미엄은 이제 시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비통신 부분 쪽에서 수익이 얼마나 약진할 수 있는지 이거 보면 되겠네요. 그 마지막으로 앞서 이제 초반에 그 얘기했어요. 통신주는 사실 시장의 관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다. 앞으로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슈, 이벤트 뭐 있을까요? 모멘텀 될 만한. 일단 저는 그 펀더멘탈 이슈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실적이 코로나 때도 꺾이지 않았던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글로벌 통신사들이 다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코로나 백신도 개발이 되고 네.
결국 우리가 섹터의 어떤 변화 가능성, 뭐 윈했던 섹터가 있다라고 하면 코로나 때 졌었던 섹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졌었던 섹터들의 반등은 한번 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좀 고급지게 얘기하면 이제 수익률 평준화 뭐 이런 것들 좀 키워주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통신업종 이제 어닝 시즌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구간에서 어떤 부분들 포인트 삼아 봐야 할지 오늘 이야기 들어봤어요. 장민준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